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? 아, 제가 오랜만에 이제 사냥 영상으로 내는 것 같은데. 일단은 폐쇄 구역 2. 요새 사냥하는 곳이고, 여기가 아주 좋더라고요, 오늘한테.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자. 맞아, 오케이. 오랜만에 여기서 사냥해서 하는 건데. 룬 안 까고 하고 싶은데. 까야겠는데. 그렇습니다. 여기가 좋더라고요. 르놀한테 아주 좋은 사냥터 같습니다. 아, 음악 소리가 좀 작은가? 좋았어, 좋았어. 아, 원래는 이제 이 다음 지역인 이제 어디죠? 트리에페는 제가 데미지가 안 돼서 못 가고 있고요. 아, 근데 사냥이 아주 안 좋네요. 루트가 아주 안 좋습니다. 바퀴가 제대로 안 돌았어요. 무슨 말이냐. 시작 지점을 처음으로 해도 리젠시가 되고,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, 아주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. 이런 식으로 젠될 때 딱 가고 그래야 되나. 잘 안 돼가지고. 근데 뭔가 경험치가 이렇게 적은 것 같냐? 아, 기분 탓이겠죠? 감지덕 세야 되는데 말이지. 경험치는 한 50만 정도 몬스터마다 나오고요. 매소는 이제 4,000에서 6,000 정도. 현재 쓰고 있는 아이템 경험치는 유니오, 그리고 링크 정도 있을 것 같네요. 일단은 2분이 됐기 때문에 매소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말레분 250입니다. 아, 원래 평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카나에서 요새 쟀을 때는 한 2.7억인가 8억 정도 분당 먹었던 것 같고요. 여기서는 아마 3억 정도 먹었었던 것 같은데. 갑자기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, 아니지, 뭐라 그래야 되지. 어쨌든 여기 왔는데 버닝이 10단계여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. 지금 뭐 딱히 뭐 2배 이런 거 없이 기본 평소적으로 먹는 경험치죠. 1.5배 이제 경험치 뿌리기 받았을 때 젤루터는 아주 부질막지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아, 밥 먹고 왔는데 사냥 한 40분 했죠. 몇 개 먹더라? 잠깐만. 사냥 30, 40분 정도 했는데. 아이고,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. 그냥 젤라 그랬습니다. 40분 만에 젤루톤 10개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본모 잡을 수 있죠. 한 2분, 3분 걸렸던 것 같은데. 아니,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. 3분? 몰아서 잡는데. 아,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긴 했어. 처음에 잡을 때는 피가 안 달더라. 그래서 진짜, 아, 이건 아니다 싶긴 했었는데. 알프 먹어야겠다. 먹는 게 좀 불편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르카나랑 이렇게 먹어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. 제가 계단을 좀 해봤는데. 또 나왔다. 잼스터 계속 나오네요. 오늘 아주 출발이 좋아.
한 6분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. 길게 하는 것보다 10분? 10분 정도만 재볼까요? 6분?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. 1번 6분, 2번 10분. 10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? 이제 시그 갔다 와서 신받아 와야 되는 게 있겠죠. 아, 6분 곱하기 10이 괜찮겠습니까? 오케이, 그렇게 합시다. 240부터요? 한 6천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일단은 이제 매수를 좀 주우면 마무리가 되겠죠. 오케이. 얼마나 먹었습니까? 아, 585만원. 사실상 좀 잘 주웠으면 잘 됐을 것 같네요. 그렇죠? 6분에 요정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르카나랑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 안 나고요. 사실상 잘 먹고 초반에 잘 사냥했으면 더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게 될 것 같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올려봅니다.